네, 안녕하세요. 저는 ROTC23기로 특공부대 소대장을 나왔고 현대자동차에서 영업을 조금 하다가 자영업을 하는 도중에 노후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년퇴직이 없이 내 건강이 보장이 된다면 계속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TV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15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2006년도부터 강남구 도곡동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쭉 중개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2006년에 지금 그 중개사무소가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건가요? 10년 동안 거기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했고 네네. 그 건물을 또 매매를 해주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사주었던 건물 1층으로 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아 근데 어떻게 2005년? 2006년쯤에 네. 그 자동차 세일즈 맞죠? 자동차 세일은 그 전에 했고 네네. 이제 한 3년 정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개인 사업을 했어요. 이것저것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힘들었었던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들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안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네. 사무실을 오픈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작가님은 이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네. 그냥 뭐 오피스텔 뭐 아파트 거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럼 이런 약간 뭐 꼬마 건물, 빌딩 이런 걸 하신 건가요? 아니죠. 처음에는 네. 누구나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위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을 했어요. 네. 사무실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보다 시간이 짧은 기간에도 내가 발품만 많이 팔면 많은 정보를 얻어서 물건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무실 임대로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물주와 사귀게 되었고 그런 건물주들이 대부분 50대 중후반에 건물을 매수해서 70대 중후반이면 네. 자기들이 매매를 하고 자녀들한테 증여할 부분 아니면 노후에 이제 가지고 평생 살아나갈 자금을 마련하면서 매도 타임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사무실 임대와 건물 매매가 연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건물주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던 거죠. 그 작가님이 되게 고객분들한테 신뢰가 굉장히 많이 높으셨나 봐요. 예, 그렇게 그런, 대를 이어서 네. 맡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혹시 뭐 특별한 영업 노하우 있으셨나요? 영업 노하우라고 특별한 건 없는데 네. 일반 부동산 사장님들이 건물을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노하우가 뭐가 있느냐 하고 네. 자꾸 우리 사무실에 와서 네.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진실되게 하는 것이 노하우다. 예, 진실되게 하는 게 노하우다. 그 얘기에 모든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저는 또 신앙적으로 모든 일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물건을 받든 팔든 저는 기도를 하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 이제 진실된다라는 그 말뜻에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뭐 그냥 일반 듣는 사람들은 그럼 뭐 다른 중개사들은 뭐 진실되게 안 하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작가님 조금 뭐 다른 중개사들 분들과 좀 다르게 한 것들 뭐 있을까요? 네, 그렇죠. 동일한 건물을 네. 만약에 매매를 했었을 때 저한테 매도 의뢰가 들어오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왜 그 호가가 되면 비싸다 아니면 호가보다 더 가격을 조정해야 가능하다 이런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죠. 네네. 그럼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대수선 네. 비용이라든지 연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분명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매도를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쵸. 자기 금액을 다른 부동산에 가면은 100억 달라 그러면 네. 100억을 그대로 접수하는데 그쵸.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95억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러면 저는 그 매도인이 결국은 나중에 95억에 그러면 김 사장님한테는 맡기겠다 그래 놓고 다른 부동산은 100억으로 얘기를 해놨으니 네. 저하고 다른 부동산에서 5억 차이가 나죠. 그쵸. 그런데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은 또 그 호가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고객이 네고를 해달라 네. 이런 의뢰를 또 할 거니까 또 추가로 자기들이 금액을 더 올려죠. 네. 브리핑할 때 그러면 102억이나 105억이 그쵸. 돼갖고 있죠. 네. 저는 95억이 돼 있죠. 네. 그럼 어떤 그 고객들이 와서 보다가 처음에 왜 이렇게 똑같은 물건이 가격 차이가 나요? 하고 의아해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고객하고 물건을 받을 때부터 나는 차별화를 시켜서 받는다. 그 다음에 저는 고객과 절대적으로 모든 중개 수수료부터 완결을 짓는 것까지 네. 중개 완성이 되는 시점까지 한 치의 거짓말도 하지 않고 네. 매도이냐 하는 상황, 매수이냐 하는 상황을 완전히 다 상대방에게 다 정보를 공유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부동산들이 없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중간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이제 상대방을 왜곡되게 속이거나 그런 사람이 많은데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살질 않고 네. 단점이면 단점, 장점이면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노출시켜 가지고 서로 쌍방이 다 아는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었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아파트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내 집이 그냥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억이나 2억이나 깎으려 들려면은 너가 뭔데 내 재산을 깎으려 드느냐 네. 이런 걸로 갈등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작가님께서 하시는 건 이제 진짜 그것보다 훨씬 큰 건물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5억, 10억을 깎는다는 게 네. 이제 그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갈등의 여지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갈등은 그렇죠. 전혀 없으셨나요? 아니죠. 화가 많이 나죠. 처음에는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자기가 네. 호가를 얘기했었을 때 보다도 금액을 더 내고를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한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대부분은 화가 많이 나죠. 네. 다른 부동산은 아무 얘기 안 하고 물건을 받는데 왜 김 사장님만 그쵸. 그러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제가 결국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의 매매가 될 겁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하죠. 네. 왜? 건물을 사시는 분들도 매도하시는 분만큼 자기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할 동안에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행태를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 재산을 올인을 해가지고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그분이 쉽게 호가에 나온 물건을 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분도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모든 비용을 계산하고 임대료까지 다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 전 재산을 올인을 하지 그쵸.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했을 때 충분히 공감이 됐을 때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 제가 이제 이렇게 매수 의사가 있으니까 사장님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작가님이 올려놓으신 이제 95억, 딴 네. 부동산은 이제 102억, 103억 네. 올라왔죠? 그럼 제가 만약에 매수자라고 한다면은 95억을 보고 들어가서 또 95, 4억, 3억으로 또 그렇죠. 저는 깎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네.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처음에 물건을 받았었을 때부터 이러이러한 그분이 호가를 100억을 얘기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제가 95억으로 완전히 조정을 해놨으니 네. 사장님이 여기서 만약에 93억으로 원하고 싶다 네. 93억에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매도자한테 충분하게 사장님의 매수자의 의견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도자를 오시라고 그래서 네. 매수자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자기도 빨리 팔아야 될 상황이 되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아 조금 조정을 해줘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인간적으로 이제 친한 관계가 되면 네. 사장님 조금만 더 내고를 해주시면 이번 손님을 거래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손님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다고 하고 한 2, 3일 안에 답을 주죠. 그래서 이제 큰 액수가 아니라면 거의 네. 그 범위 내에서 뭐 한 5천이나 1억 네.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조정이 돼가지고 거래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말한 그 진실하게 하신다는 거는 진짜 매수자, 매도자 그 가운데서 투명하게 정보를 다 공개를 그렇죠. 해서 네. 서로가 이제 신뢰를 할 수 있게 맞아요. 도와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서는 네. 건물을 샀는데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모르게 공인중개사가 혼자서 다 알아서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정작업도 들어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동산들하고는 공동중개 사재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네. 그 이번 책은 어떻게 좀 쓰시게 된 거예요 그럼? 네, 그러니까 내가 16년 동안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네. 대부분 고객들은 자기 자산 증가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노후를 어떻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네. 이거에 가장 초점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시면은 아파트를 가지고 만약에 내 노후를 책임을 진다 네. 내 대의를 이어서 부자가 된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내가 단독 건물을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단독 건물을 초기에 중개업
중개사무소 오픈하고 초기에 추천을 해드린 분들이 네. 7, 8년 되니까 자산이 두 배, 세 배 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평생 은인입니다. 아. 사장님도 건물을 우리만 부자 되게 하지 말고 사장님도 사세요. 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도 건물을 사야 되는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네. 그러면 내가 이분들한테 극소수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극소수의 손님들한테 네. 이런 정보를 줄 게 아니고 나의 축적된 노하우를 우리나라의 전역에 있는 많은 독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도 네. 희망을 가지고 아 나도 소액이지만 적은 금액으로 단독주택, 단독 건물을 살 수 있구나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더 더욱 좋겠다. 그래서 내가 책을 쓰게 된 거죠. 작가님이 말씀하신 단독 건물이라는 거는 어떤 부동산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단독 건물은 보통 상가주택이나 네. 연면적으로 300평 미만의 건물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300평이라고 하면은 꽤 큰 건물이죠. 네. 그러면 필지가 작은 소형 필지 같은 경우는 30평, 40평, 50평 네. 때부터 100평, 120평 내외의 물건들을 단독 건물이라고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중대형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독 건물을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할 때 제가 초창기에 자기 자금이 75% 대출을 받을 경우에 네. 만약에 100억짜리가 아니고 100억대 부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최초로는 한 3, 40억대 물건을 사줬어요. 네네. 3, 40억대 물건을 살 때는 내 돈이 12억에서 15억밖에 들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대출로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4, 5년 지나면 80억, 100억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니까 자기가 투자한 실제 투자한 자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쵸. 수익률이 올라가고 자산이 많이 늘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100억대 자산가가 되면 대를 이어서 이제 부자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야. 그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는 보합세라고 하면은 네. 다른 지역은 막 급락을 많이 하지만 네. 강남 3구 정도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면 보합세 그러면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은행 금리가 저금리가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급속도로 네. 또 올라가죠. 그래서 100억대 부자가 쉽게 돼서 그분들이 네. 이제 많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부자가 돼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그래서 부동산 운영하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없고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가 매도자 매수자들이 수시로 이렇게 완전히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아 그 이제 저 이걸 한번 더 짚고 가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뭐 요즘에 전세 사기도 있고 거기에 공인중개사도 연루된 경우도 네. 많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고객분들한테 이제 평생 은인이라는 소리를 아까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평생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업 하다 만나는 관계인 거잖아요. 네. 왜 고객분들이 작가님한테 평생 은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봤어요. 네. 평생 은인이라고 하신 분들이 처음에 가게를 일반 음식점을 한 두 번 망하고 완전히 자기 전 재산을 거의 탕진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권리금 1억 5천 달러고 하는 그런 물건을 조정해서 6,500에 해드렸는데 네. 그분이 부부가 둘이서 돈 벌면 나중에 건물 살 때 김한중 사장님한테 가서 사자 네. 이렇게 두 부부에서 약속을 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화분도 드리고 와. 그 다음에 수수료도 한 3분의 1 정도만 받고 네. 이렇게 입주를 시켰는데 점점점 얼굴이 피는 거예요. 네. 이 두 부부가 그래서 아, 참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저도 가끔씩 이용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7년 후에 그분이 건물을 사시겠다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네. 아니 사장님 얼마를 벌었길래 그렇게 벌써 건물을 사러 오셨나요? 그때 한 15억 정도 벌었습니다. 야. 그래서 그분한테 네. 15억을 가지고 제가 120평 내지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월세 1,500만 원 나오는 건물을 사드렸어요. 네. 그랬는데 불과 5년 만에 그게 75억, 5년 되기 전에 75억 되니 지금은 100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지금 100억이 넘어서 우스갯말로 저한테 와가지고 사장님 평생 은인이에요. 수수료를 달라는 대로 다 드릴게요. 네. 이런 말도 하는 분도 계셨고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가 노후 걱정을 이제 끝났다. 그쵸. 나는 내 자식 때에도 나는 충분히 부자다. 이런 자신감이 들었고 네.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을 이 음식점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빠르게 느껴지네요. 그쵸, 하고 그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네. 또 다른 분은
자기가 25년 동안 사업하시다가 한 달에 월급 직원 월급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급급한 거예요. 5천만 원씩 직원 네. 월급을 돌리기가. 그런데 이런 상가 주택을 사가지고 다 리모델링을 해서 고시원을 제가 꾸며준 거죠. 오, 고시원을 네. 꾸며줘서 연 수익률 10%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 내가 여태 사업하는 게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자기 아파트를 처분을 해서 네. 다시 상가주택 하나를 더 대출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또 건물 하나 사서 네. 원룸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네. 회사 다섯 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월 소득이 7천만 원이에요. 야. 그래서 은행에 대출 이자 3천만 원 넣고 4천만 원을 완전히 자기들이 충분한 생활자금으로 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 사업을 부업으로 돌리고 임대 사업이 주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쵸, 그러네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평생 은인이다 사장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고 네. 아무튼 이제 제가 고객들을 보다 보면 자기들 노후 걱정을 없이 해줬고 자산도 증가해줬고 자기 대대로 부자를 만들어 주니까 저한테 평생 은인이란 말을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은인이라고 부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삶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죠. 그 작가님께서 이제 그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작가님과 이제 거래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차례 거래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 고객들을 보니까 그 자산 증가 방법 네.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자산을 불어 나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산 증가 방법이 네. 서울에서 주택으로 해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고 네, 네. 또 사업을 해서 자산 증가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주로 주택으로 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네. 많은 손님들이 주택을 자기들이 신혼생활을 서울에서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뭐 조그마한 소형 전세에서 시작해서 네.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돈을 모아서 사거나 아니면 좀 빌라를 여러 채를 사는 거예요. 네. 전세 끼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네. 실내로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제 책에도 나오지만 거기 N 사모님께서는 네. 재건축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를 전세 4천 아니 월세 매매로 4,500짜리 했을 때 전세를 2,500 주고 자기 돈이 2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와, 네. 그거를 네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 그래서 두 개를 팔아가지고 대지 130평짜리 건물을 사게 된 거죠. 대출 끼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먼 미래를 보고 자기 자금 2천만 원 투자하고 네.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을 합쳐가지고 건물을 주택을 이렇게 사놓은 것이 나중에 완전히 효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한 분은 건물을 사시는데 아파트 한 채는 자기가 거주를 하고 다세대나 빌라를 네 개를 사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건물을 이제 사옥용으로 보여드리고 이거를 급매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잔금을 좀 늦춰주겠다. 그래서 잔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길게 잡아가지고 네. 빌라를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것부터 차례대로 팔았죠.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사업을 사드리고 네. 지금 사업을 아주 번창하게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럼 빌라도 다 직접 팔아주신 건가요? 빌라는 이제 제가 그랬죠. 빌라 파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제가 빌라 파는 방법까지는 가르쳐는 줬죠. 네. 왜 그러냐면 그물망도 촘촘히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급하면 내 빌라 단지 주변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물건을 급매물입니다 하고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세보다 1,000만 원 싸게 해주겠다. 네. 그렇게 메리트를 주면 빌라를 사신 분들은 소형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싼 것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금방 매매가 되죠. 네. 그런 방법을 해서 다 정리를 시켰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그 빌딩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 아파트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손님들이 아파트를 특별히 네. 해달라고 하면 네. 제가 이제 아파트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중개를 해드리는데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저한테 맡기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해드리고 네. 지금 이제 주로 하시는 게 1년에 네. 건물들 소형 빌딩이나 건물들을 주로 하게 되어 있죠. 많이 네. 그런 물건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또 전문화가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소형 빌딩은 이게 강남 3구 지역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서울 전역을 다 하시는 건지 서울 전역을 다 커버하고 있죠. 그럼 서울 전역에서 이제 고객분이 오면은 이 정도 금액에 좀 좋은 건물 찾아주십시오 하면은 작가님께서 서울 전역에 이제 보고 네. 괜찮은 매물들을 찾아주시는 건가요? 네. 그 이제 요즘에 이제 베이비모 세대들 많이 이제 은퇴하고 있고 네. 이제 많이 이제 뭐 희망퇴직도 좀 경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받고 네. 있잖아요. 네. 정년퇴임 이후에 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일단 뭘 해야 될까요?
이미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네. 현재 생활비가 걱정이 될 거예요. 연금으로 생활하시기에는 좀 불편하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느 정도 매매 금액이 나간다고 하시면 소형 건물을 사시는 게 좋고 아니면 아주 소형 자금이 적으면 요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선 임대료를 지급하고 나중에 점주한테 돈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네. 그런 편의점은 4억대부터 한 7억대 정도면 월세 200에서 3,400만 원 나오는 게 경기도 1,500세대 정도 단지에 많거든요. 네. 그런 물건들을 매수하셔갖고 월 200에서 300 정도 나오고 자기 연금 나오면 네. 노후 생활은 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나가신다고 하면 네. 소형 건물을 서울 강남 3구 외 지역에서 네. 목 좋은 데를 잘 찾아가지고 대출을 무리하지 않게 받으셔가지고 네. 자기가 직접 관리하시고 또 그 건물 위에 부분에 입주를 해갖고 거주하신다고 하면 주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네, 네. 자기가 굳이 아파트 한 채에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데 네. 15억,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서 누워서 잔다고 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25억, 30억이면 건물을 사면 50억, 60억짜리 살 수 있잖아요. 네. 5, 60억짜리 사면은 대출에 대한 이자 어느 정도 상계하고 나머지 400만 원 정도는 남거든요. 네, 네. 지금 금리라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 정도 상태에서 위에 거주하시고 옥상에 정원도 가꾸시고 취미활동도 하시고 네. 층별로 또 임차인들도 자기가 업종에 맞게 잘 넣으면 임차료도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방법으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주인이 가장 꼭대기에 살고 네. 밑에 뭐 원룸 같은 걸 꾸며서 하는 게 이제 서울에서 약간 뭐 다중주택 내지는 네. 다가구주택 이런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한 월 200에서 300 정도 나오는 그런 이제 다중이나 다가구 같은 꼬마 네. 건물들을 좀 사고 싶다 하면은 네. 뭐 그냥 서울 내에서만 한정해 주실게요. 얼마가 네. 필요해요? 지금 필지가 그냥 몇 평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네네. 그럼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네. 보면은 지금 네. 만약에 평당 네. 최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아마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네. 다중주택은 대출 금액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상가주택은 연면적에서 전체 총 면적에서 51%만 네. 근생으로 되어 있으면 네. 임대사업자 대출이 나와요. 감정가 75%가. 네, 네.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지. 일반 다중주택을 네. 자금이 없이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봤을 때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건을 찾죠. 다중주택. 네. 그렇죠.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도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순수하게 투자를 해서 사야 되는데 자기 자금은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약간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죠. 네. 연면적에서 상가 부분이나 근생 부분이 51%가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건물이 있나 네. 그 건물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되죠. 찾으러 다니셔서 네. 그 건물은 사업자 대출이 돼요. 그러면 감정가의 75%가 나오고 네. 그 75%에서 임대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 대출 순수한 대출 금액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입주할 것이니까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입주한다고 얘기하면 은행에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방 공제를 조금 하나를 빼놓고 또 하는 방법도 있고 네네. 약간 이제 은행의 대출 담당자하고 네. 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네. 여유 있게 좀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1% 이제 근린이랑 상가 건물? 상가 면적? 네, 상가 건물. 상가 면적이 51% 넘으면 이제 사업자에서 나와서 대출을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감정가의 75%까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억짜리 건물 뭐 서울에 거의 없겠지만 10억은 있는데 이게 51%가 만약에 근린 면적이에요? 네. 그럼 이제 7억 5천은 이제 최대 한도로 대출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방을 공제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49%에 대한 주거에 대한 방 공제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은 네. 쉽게 말해서 세대별로 네.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전세 보증금을 안고 그 건물을 매수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20억대 건물이 있다, 20억대 네. 상가주택이 있다 그러면 상가가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을 경우에 네. 전세보증금이 2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억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감정가를 매길 거예요. 은행에서. 네. 만약에 15억이 나왔다 그러면 15억에서 임대보증금 2억은 공제하고 네. 한 층에는 주인인 내가 거주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방이 두 개나 세 개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러면 방 공제를 주인이 사니까 하나는 빼고 나머지 하나만 하게 되니까 대출 금액이 좀 많이 나오죠. 네. 또 이제 반지하고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같은 경우 상가로 됐을 때는 네. 내가 자금이 부족하면 임대 보증금을 조금 많이 올리고 월세를 초창기에는 줄이는 거죠. 네, 네. 줄여가지고 내가 우선 건물 매수하는 데 자금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나의 여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 임대 보증금을 줄여가면서 임차료를 올리는 방법이 되고 네. 굳이 임대료하고 임차료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지만 주변의 매매 사례에 의해서 보면 5년 정도 지나다 보면 내가 20억 샀던 건물이 5년 이후에는 막 35억, 40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네. 35억, 45억에 맞는 임대료를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죠. 네네. 그래서 꼭 임대료는 내가 매수했었을 때 임대료가 계속 그 금액으로 가는 거 아니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전세가 올라가든 월세가 올라가든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근린으로 해놓고 이걸 또 방으로 개조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공부상에는 이 근린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대출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 그 저기 은행에서 감정평가가 나올 때 실사용 용도를 다 따지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도 이게 근린으로 공부상이 돼 있지만 사람이 실제 살고 있는 주거로 쓰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50% 넘어도 대출이 잘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은행에서 담당자들이 감정평가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매수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자한테 원상복구를 해서 네. 명도를 한 다음에 그걸 완전히 근생으로 교체를 바꿔놓고 건축물 대장 용도를 원위치를 한 상태에서 네. 대출 신청이 들어가야지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여러 가지 대출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결국 그거예요. 그러면은 아, 나 작가님 말 듣고 월 200, 300 받는 그런 뭐 다중이든 뭐 꼬마 빌딩이든 사고 싶어. 네. 대체 얼마 가지면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가님께서 여러 가지 뭐 지역별 상황이 있으니까 작가님 고객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산 거 얼마에 사셨나요? 그런 건물, 유사 건물들을. 지금, 그러니까 최근 사례가 아니고 네. 예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7, 8억만 있었어도 샀었어요. 그럼 그건 총 매가가 얼마였어요? 그럼? 매가가 한 15억대. 15억대 7, 8억에 네. 2010년도 정도 산 게 지금 35억, 40억 됐죠. 그럼 자기 자금은 지금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그 다 횟수로도 됐겠죠? 네. 네. 그럼 최근에 뭐 하시는 분들은 좀 뭐 이런 뭐 꼬마, 다중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의 거래가? 꼬마 빌딩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60억대, 70억대 이 정도 돼야만이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나오고 네. 자기가 건물 관리도 할 수 있고 노후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나오는데 네네. 지금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뭐 거의 희망이 없잖아요. 자기 네, 부모님들이 그쵸. 자산을 네. 물려주기 전에는 근데 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네. 조그마한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이라도 네. 자기들이 살 수만 있다면 네네. 투자를 해서 네. 자기 수입, 본 수입 외에 과외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서 나오면 조금씩 저축을 해서 5년 단위로 내한테 맞는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바꾸타기. 네. 그러니까 네. 소액으로 제가 책에도 써놓았지만은 네. 내 돈이 작다고 부동산 사무실을 아예 들리지 않는 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적더라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들리고 나한테 맞는 물건이 혹시 있을까 하고 네. 정보를 얻다 보면 네. 보증금, 전세 보증금 많이 끼거나 금매물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생각이 나서 반드시 연락을 해주게 돼 있어요. 네네. 아무리 내 돈이 자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네. 반드시 거기에 맞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부자들도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자기 자금에 맞는 소형 빌라 사고 다세대주택 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조금 큰 거 옮겨 타고 바꿔 타고 해서 자산이 조금씩 늘어난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네. 건물을 샀을 때 이렇게 주민등록 초본을 보다 보면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자산을 조금씩 다 늘려서 온 건데 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당첨 한번 딱 받아가지고 그쵸. 완전히 대박을 내려고 로또. 그러니까 그게 힘드는 거지 네.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면 스트레스도 적고 네. 그 다음에 또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가지고 한 채 사고 또 두 채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또 다른 것도 빌라도 한두 개 사서 네. 40대 50대가 되면 빌라의 지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기 자금을 네. 매매가 대비 양도세 계산하고 순수 자금을 끌어모으면 15억에서 20억 정도 거의가 돼요. 그때 소형 건물을 바꿔 탔을 때 제일 안정이 돼요. 왜? 네. 내가 명예퇴직할 때까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금도 어느 정도 갚아 나갈 수 있고 완전히 이제 60세 이후에 명예퇴직하거나 정년퇴직 이후에도 네. 내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밟아 나가시라는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고 네. 이럴 때만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제 뭐 인구도 줄어든다고 하고 네. 우리나라 성장도 이제 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게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겠느냐 이런 질문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는 다 이렇게 누구나 네. 자산이 자기도 모르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소득이 올라가면서 자산이 같이 형성된 건 맞아요. 네. 증가 속도가 약간 더딜 뿐이고 둔화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인간의 욕구는 예전에 그 책에 제가 기록되어 있지만 저희들 베이비부머 세대는 방 하나를 형제간이 다 같이 썼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소득이 많이 향상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라가면서 방 하나에 둘이 형제간 쓰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보니까 아파트 평수를 자꾸 늘려서 방 하나에 한 자녀가 쓰는 게 이제 유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됐고 네. 그러면 지금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점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네. 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나만의 공간, 더 넓은 공간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수익이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 8천 불 할 때하고 지금 4만 불 도래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네네. 지금 나의 소득이 적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꿈을 버려버리느냐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느냐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 꿈을 버리지 말고 네. 기회가 왔었을 때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소형 금액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조금만 공부하면 요즘 경매 물건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매도 공부해서 소형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자기들이 임대료를 나와서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하고 통장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요건 내 네. 자산 통장이야 이렇게 쭉 관리를 해오시는 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네. 요즘 그 코인이라든지 뭐 네. NFT 이런 데 많이 하고 네. 실패를 많이 해서 가정이 파괴되신 분들도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몇백억씩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와. 제가 16년 동안에 주식을 해서 돈을 본 사람은 딱 한 분만 남았어요. 진짜요?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88 올림픽 때 네. 주식을 많이 샀는데 우리나라가 막 급성장 오르니까 주가가 몇 배씩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때 주식을 완전히 처분해서 네. 도곡동에 땅을 70평짜리를 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네. 자기가 거기 아파트 처분하고 거기다 건물을 올린 거죠. 오. 그러고 나서 주식을 딱 끝냈어요. 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비근한 예로 최근에 어떤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내 자산의 가치가 네. 내 건물 가치가 주식시장처럼 매일 이렇게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표준치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 정보가 있었으면 네. 이렇게 10년 20년 못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뭐 꼬마 빌딩이나 빌딩이나 뭐 단독 다가구 주택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가 더 빨리 오른다 네. 많이 오른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네. 작가님께서 여기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단독 다가구 훨씬 많이 오른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단독이 훨씬 많이 오르죠. 제가 이제 그거는 왜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냐면 네네.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가 몇 년 전에 매매가가 17억이었어요. 네네. 84제곱미터 네. 분양받는 게 17억이었는데 네. 지금 27억에서 28억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파트는 정부의 대출 금리 수요를 아파트의 수요를 정부의 대출 금리하고 대출 금액 한도를 딱 정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정부의 부동산 주거 정책에 딱 족쇄가 채워진 거죠. 네. 근데 일반 단독 건물은 서울에 4만 필지 정도밖에 없어요. 자, 아파트를 두 채를 정리를 했었을 때 그 N 사모님이 27억에서 28억이면 17억에 매매를 하고 5년 후에 지금 27억, 28억이에요. 네네. 그러면 한 채당 10억에서 11억의 차이가 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분이 투자를 해서 산 것은 130평짜리 대지에 있는 6층 건물을 샀어요. 네. 그래서 6층 건물에서 73억 정도에 샀는데 5,600만 원에 평당
그 대지 지분당 가격을 사가지고 73억 5천 정도에 샀는데 지금 네. 그게 1억 1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69억에 대한 지분에 대한 차이, 단독 네. 건물을 땅값에 대한 차이가 69억이고 네. 한 달에 2,500만 원씩 월세를 받았어요. 아... 그러면 1년이면 3억이 나오죠. 3억을 5년만 계산해봐도 3, 5, 15, 15억이에요. 네. 네. 그러면 69억에다가 15억을 합치면 네. 85억 정도 되죠. 85억인데 이분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계산은 네. 10억에서 11억이니까 22억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차액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잖아요. 네. 한 63억 정도가 나는데 양도세 계산하기 전 금액이에요. 아무리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단독주택 필지는 독립제예요. 네. 건물을 딱 지는 순간에 독립제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평가사들이 와가지고 건물의 자재라든지 내부의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아파트는 획일적인 공산품과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파트는 내부 인테리어가 어떻게 될지 조망권이 얼마냐 그 다음에 내부의 인테리어 고급 자재가 얼마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많이 나질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국세청에서도 그냥 공시가에 나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지만 건물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 북향에 필지를 갖고 도로가 있는 건물에 따라서 임대료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정가가 동일한 필지더라도 똑같은 네. 필지라도 몇 억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아도 한 5년 지나면 매매사례에 의해서 나는 40억에 샀어요. 근데 네. 5년 후에 매매사례에서 80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매매할 때 부동산에서 당연히 이 매매사례가 80억이니까 그쵸. 80억에 매매됩니다 이러고 얘기하지 50억에 샀는데 60억이 됩니다 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부자들은 대지평수, 땅평수가 몇 평이냐를 갖고 되게 따지는데 일반 초보자들이 건물을 살 때는 임대료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라고 따져요. 그쵸, 그쵸. 그게 아주 이제 잘못된 방법이죠. 평당 땅가격이 만약에 한 평에서 뭐 4천만 원, 5천만 네. 원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네.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4천만 원, 5천만 원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1년치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땅 평수가 중요한 거죠.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지분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쵸. 평형으로 거리를 하시니까 네. 공산품과 같다는 거죠. 아, 이게 완전 단위가 다르네요. 이게 그냥 네. 대지 지분을 하니까 그렇죠. 대지 지분 차이가 워낙 크니까 네. 이거 때문에 레버리지라고 이걸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확 달라지네요, 네. 완전히. 그 작가님 책에서 저희가 좀 약간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뛰지 않고 네. 통계 자료나 은행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네, 아니, 들을 필요가 없다 정도예요. 제가 확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러냐면 네. 그분들이 주로 은행에 대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세무사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항상 통계 자료나 통계 자료는 지나가 버린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네. 고객들의 애로사항, 고객들의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분들이에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아니고 네. 또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더라도 자처럼 이제 건물 위주로 매매를 하신 부동산 사무실이 있고 네. 아파트나 소형 사무실이나 상가를 위주로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험에서 현장 경험이 없는 당사자들 얘기를 듣지 않고 네. 제3자의 얘기를 조언으로 들으면 5년 후에 반드시 후회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5년 후에 자산이 그만큼 증가할 것을 그 한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듣고 내가 내 자산 증가를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아주 달콤한 얘기를 해줘서 내가 나의 전 자산을 올인하고 내 집을 팔고 가족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지 건물주가 되는데 그런 행위를 안 하고 내가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거에서 자기가 안도감을 갖고 생활을 하겠지만 5년 후에 내 친구는 했고 나는 안 했는데 네. 자산이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조언했던 사람이. 네, 네.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저는 절대 친동생, 친형제간이라도 그 말을 듣지 마라.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이제 뭐 교수님들, 뭐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 막 나와서 네. 부동산 시장 막 전망을 막 하잖아요. 네. 막 지금 분위기 어떻고 뭐 물론 저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잘 맞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 네. 입장을 막 바꾸는 것도 보이긴 보여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작가님이 지금 시장을 보는 뷰가 궁금해요. 네. 지금 약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하고 네. 작가님이 앞으로 좀 너무 전망까지 그렇지만 나는 이 시장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거 어떻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면 네.
주식에 대해서 장담하신 분들도 많고 네. 부동산에 대해서 호언하신 분도 많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현장에서 뛰는 솔직한 대답은 뭐냐? 네. 제가 느낀 것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사람들도 확언을 잘못하고 뭐 화를 입든 말든 두 가지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고 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냐면 금리예요. 금리. 예. 네. 지난해 2022년 6월까지는 매수자가 일주일에 3명에서 5명 정도 내 사무실을 방문했었어요. 네. 그런데 7월부터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매수자가 쭉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처분을 하고 소형 건물을 바꿔 타려고 하는 그 수요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금 유동성에 걸리니까 자금을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움츠렸고 네. 그런 게 미국에서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 시그널을 계속 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네. 자, 그런데 2022년 말 딱 되면서 새로운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부자들은 모든 경기는 순환이 되니까 네.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금매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현금 100억, 150억 드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면 실물 경기보다 한 6개월 전에 자기들이 액션을 취하는 거죠. 네. 지금부터 물건을 찾으러 다니면 제가 책에 나온 것처럼 자기들이 물건의 가치 평가를 하고 임대료 파악하고 상권 분석하고 하는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건을 충분히 고른 다음에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보통 60일이니까 두 달이면 8개월 후에 잔금을 치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023년 1월이니까 2023년 8월이나 9월쯤 돼서 잔금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연준에서 어떤 시그널을 다 발표하는 시점이 나와요. 네네. 계속 이제 현상 유지를 할 건지 더 내려갈 것인지. 네. 근데 실질적으로 더 고점으로 가다 보면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시점이 8월 정도에 나오니까 지금부터 금매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분들은 항상 부자라는 게 다른 사람보다 엄청 해안이 있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약간 네. 6개월에서 7, 8개월만 앞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분들을 닮아가면 네. 자연스럽게 나도 부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근데 그러면 작가님은 주로 이제 뭐 빌딩 이런 거를 거래 많이 하시니까 네. 그 이제 뭐 부자들이 뭐 돈을 들고 작가님 와가지고 좀 금매물 찾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저도. 네.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사람 이제 파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는 사람이 이거 너무 경제가 너무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하고서 갑자기 막 5억, 10억을 막 다운시켜서 막 급매를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니죠. 여전히 지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조언을 해주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려서 건물을 투매해놔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2020년 전까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75% 대출을 해줬고 네. RTI 은행에서 임대료 나온 것을 가지고 연간 임대료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이자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이후에 대출을 과도하게 받았었던 그런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투매로 나올 수 있고 금매물로 5억, 10억을 낮춰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은 아예 없어요. 시장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네. 자기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그러지만 자기들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위에서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매수하시지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아요. 네. 그분들은 이미 그 자금을 이렇게 키워오면서 몸에 습득한 게 안전형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기회를 보고 정보를 활용을 최대한 하지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안정적인 성향을 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산 증가 방식이 조금 다르죠, 행태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 지금의 상황은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금매물을 좀 찾아다니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네. 그 건물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켜보자. 그렇죠.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좀 마음에 드는 진짜 금매물은 잘 안 나올 테니까 네. 거래는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태네요. 그렇죠. 거래가 이제 약간 소강 상태인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는 네. 분들 또 증여라든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뭐 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물건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부동산 그런 데를 가시는 게 낫죠. 그래서 하루에 30군데 이상을 다녀보세요 네. 이렇게 추천을 한 거죠. 아니 이제 뭐 상속이나 뭐 경기가 악화돼서
회사의 이제 회사가 어려워진 회사들의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깎을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생기는 거군요. 예, 예. 급하니까 자기들이. 그 작가님께서 책에서 발품을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발품을 팔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 발품을 많이 팔아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동일한 물건이라도 부동산마다 가격 차이가 난다고 했죠. 네. 그다음에 급매물이라고 생각이 되면 네. 내 부동산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아요. 공동중개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럼 그런 물건을 꽉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하루에 30군데를 발품을 팔아서 중개업소를 들려서 정보를 얻었는데 네. 30개의 만약에 급매물을 얻었어요. 네. 근데 하루에 10군데만 가면 10개만 얻었잖아요. 네. 30개에서 정보를 얻어서 내가 분석해서 나한테 맞는 물건을 찾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품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발품을 그렇게 팔다 보면 그 상권 분석도 되고 네. 거기 지역의 임대료 파악도 돼요. 평당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 이 건물은 외관이 대리석이고 네. 적벽돌이고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서 화장실 내부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아,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구나 하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얻을 수 있는 게 30개 정도의 건물에서 50개를 보면 네. 딱 기준이 세워져요. 그래서 자기가 6개월 정도 다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반 부동산에 가서 건물 나온 거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건물을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질 않죠. 네, 많이 보여드려봐야 한 두세 개. 네. 그러면 30개에서 50개를 보려면 엄청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 일, 직장 일, 사업 일 하면서 30개에서 네. 60개월을 가면 5, 6개월이 흐른다는 얘기죠. 전업적으로 다닐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5, 6개월이 금방 흘러가는 거고 네. 많은 정보를 얻다 보면 자기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되죠. 네. 비전문가 입장에서 거의 전문가의 안목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네. 금매물이다 아니다라는 걸 네. 빨리 판단할 수 있죠. 그럼 그 이제 금매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금매물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싸다고 하는데 금매물 아닌 경우도 실제로 있는 네. 거고 형식상 금매물인 거죠. 작가님 시세가 만약 10억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 돼야 금매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0% 정도만 낮아도 네. 충분한 금매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10억짜리 건물이나 뭐 20억짜리 건물이면은 뭐 9억, 네. 18억 정도면은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매로 네. 샀었을 때 네. 경매 낙찰가가 1차 유찰되고 나중에 또 입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는 오히려 감정가보다 더 높이 써야지 낙찰이 되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낙찰가보다 낮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득만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낙찰을 못 받은 사람 그 책에도 지금 사례로 내가 넣어놨지만 네. 네. 몇 년을 돌아다녀도 입찰해가지고 이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관리 분석은 아주 잘해도 네. 자기는 소유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쵸. 항상 안타까움만 남고 시간 임장 활동하면서 버리고 네. 실질적으로 뭐 경매한다고 해서 다 낙찰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내가 원하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금매물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로 자기하고 인연이 닿을 때 금매물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16년 동안에 금매물이 한 두 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두 번이요? 예. 16년 동안 예, 16년 두 번밖에 없었어요? 네. 오. 그러니까 건물 매도인이 네. 55억을 받아달라고 해서 53억 손님까지 붙였는데 네. 그거를 자기가 55억 아니면 안 팔겠다고 안 팔겠다.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냥 암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아. 그래서 47억에 매매를 했어요. 47억이요? 네,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네.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차익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대출에 대한 이자 압박감이 오고 또 네. 생활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한 20억 정도 되는 물건들을 18억 정도 되는 물건을 16억 3천 정도에 거래해 주는 물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거의 경매를 찾아다니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아주 싸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우연하게 그렇게 참 인덕을 쌓았는지 어떤지 그런 물건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금매물이 나오게 되는 그 원인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금매물은 어떤 요인들로 나오게 되나요? 금매물은 네. 부동산 일단 소장한테 네. 친해 놔야 되는 것이고 네. 금매물이 나오는 유형을 보면은 사업을 하신 분들이 갑자기 자금 유동성에 걸려가지고 네네. 빨리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네네. 그다음에
상속 물건으로 금매물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공실이 이제 장기화됐었을 때, 네네. 건물주들이 그렇게 되면 어떤 건물이든 한 6개 층 중에서 3개층 정도가 공실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그 건물주를 상담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의 임대료를 가지고 대출 이자 상환하고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네. 연세가 드신 분이라면 공실이 되면 대출 이자 내기도 버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등기부를 보면 매년 대출을 1억, 2억을 이렇게 꾸준하게 받아서 생활비로 마이너스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아, 늘어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스트레스 강도가 아주 심하게 돼 있어요. 아. 사람들이 부자가 은행에 50억, 100억을 넣어놓고 1년에 한 2억, 3억을 이렇게 빼서 쓰면 피가 말린대요. 느낌이. 오.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죽겠다고 그래서 아니 사장님 1년에 2억 3억을 써도 앞으로 25년 30년 네, 쓸 그쵸. 수 있는 돈인데 왜 걱정하세요 그러면 네. 피가 말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공실이 장기화되면 누구나 다 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럴 때 부동산 사장님하고 협의를 잘하면 또 좋은 물건을 찾을 수도 있죠. 뭐 제가 신문 보니까 뭐 삼성전자의 뭐 영업이익이 70% 급감했다 뭐 뭐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경제 나무란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제 업무용 빌딩이나 이런 걸 많이 거래하시니까 네. 이런 게 좀 피부로 와 닿으시나요? 뭐 요즘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 경영난에 빠져가지고 나오는 매물들이 증가하는 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아 이런 건 이제 영업 노하우 같은데 네. 은행에 대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다 보면 네. 어느 회사 자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지나가는 말을 던지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초기잖아요. 우리 부동산 중개사님들 네. 가서 그 담당자 만나보고 뭐하고 하면 벌써 임원 회의에서는 이거 매각할 것인지 말 것인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 사무실에 나오기 전에 그 회사는 또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부동산 사무실에 매물로 이렇게 내놓는 것도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끝내는 거죠. 그럴 경우가 가끔 있죠 이제.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건물을 뭐 사고 싶고 뭐 지금이 뭐 약간 불황에 접어들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약간 직감 아닌 직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이미 다 주식에 넣어놓고 다 영끌해서 부동산 사놔가지고 뭐 돈이 없다 수중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작가님 책에서 이제 대출 활용 및 합법적인 자금을 만드는 법도 따로 네. 하루에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대출 같은 거요. 대출을 자기가 만약에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좀 많이 있다. 네. 이럴 경우에도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있잖아요. 네. 주식 시장은 자기들이 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잔금 일정을 그 타이밍에 좀 맞춰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치지 말고 계약금하고 바로 잔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매도인한테 협의를 구해서 잔금 일정을 매수인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조금 늦춰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건 이제 공동담보로 넣을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공동담보를 해갖고 이자율도 낮게 하고 대출금 많이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거나 형제들한테 조금 지원을 받아서 네. 사용하고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은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서 감정평가를 네. 다시 해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출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사업자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상환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건물을 처음에 매수하는데 총력을 다해서 해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그 다음에 자기 정년퇴직할 때는 신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좋으니까 은행에서 이자도 싸고 대출금도 네. 좀 충분하게 사업자 대출들한테 여유 있게 해주는데 네. 막말로 딱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신용이 바닥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 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상 조금 늦죠. 그럼 이제 그 작가님은 이제 거의 16년? 17년? 17년째 됐죠. 이제 17년 동안 이제 수없이 많은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의 감각 그 초기 이제 발달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몇몇 인터뷰 해보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또 망한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하셔가지고 그게 막 청약에 성공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 미분양 어떤 거고 막 이래서 뭐 큰 재미를 못 보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특히 얘기하면 이제 뭐 초기 발달해야 된다, 초기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동산 초기 발달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건물을 사러 온 내 고객들 중에서 초기 발달한 사람들은 네. 대부분 한두 번 건물을 거래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나름대로 세워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와가지고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군데의 건물을 보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금매물이다 아니다를 빨리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매물로 판단이 되면 이거 확실하게 매도할 물건이냐. 네. 대부분 매도자들이 한 5%에서 10% 정도는 자기 자산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부동산에 물건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도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매매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물건이 아니고 네. 확실하게 매매 의사가 있는 거면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냐 확인하고 자기가 입주할 건지 안 할 건지 몇 네. 개 층에 입주가 가능하냐 명도가 가능하냐 이런 내용 확인한 다음에 네. 자기 물건을 처음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겠느냐 그거 물어보죠 반드시. 그래서 저는 이제 금매물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계약금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네. 잔금일은 나중에 내가 협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계약부터 먼저 하죠. 마라톤 책에도 써놨잖아요. 100m 달리기 하고 마지막에 꼬리는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동일한 물건이 같이 금매물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공인중개사가 이건 금매물입니다라고 추천을 해드린 거죠. 네. 주변의 매매 사례에 의해서 금매물에 해당이 되니까 네. 빨리 매도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추천해 줄 정도의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 초기 발달이 된 거예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매수자들도 그 부동산 사장님을 완전히 신뢰했을 때 자기가 액션을 취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죠. 작가님이 그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두 번의 그 금매물 만나셨잖아요. 네. 진짜 싼 거죠, 말 그대로. 네. 그 보통 이제 투자자들, 보통 일반인이 궁금해 하는 거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싸가지고 거래만 하면 되는 금매물들은 네. 만약에 들어왔다 네. 하면 이걸 중개사분들은 대체 누구한테 줄까? 왜냐면은 뭐 되죠. 네이버 부동산에 뭐 올릴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은 뭐 누가 명함 주고 갔던 거 봐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정말 싼 금매물들은 작가님 누구한테 가장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리스트업을 쭉 해놓죠. 금액대별로 쭉 리스트업을 해놓고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 네. 아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네. 자기들 목적에 맞는 사람. 이 건물이 어떤 매수 의사를 가진 분한테 맞는가. 네. 그거를 따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건 결정을 빨리 해줄 수 있는 사람. 성격이 내가 아무리 대출 금액이 은행에서 얼마 나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네. 자기가 아는 또 주거래 은행에 가서 꼼꼼하게 또 따지다 보면 시간이 며칠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을 해버리죠. 아. 그리고 항상 그 저희들은 이제 준비라는 게 기본 손님의 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매매한 것도 책에 쓴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쭉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 사람씩 제가 데이터를 주죠. 네. 자료를, 정보를 주고 빨리 결정을 하세요 하고 A가 만약에 월요일날 주신 분이 결정을 못하고 미적거리면 화요일날 다른 분한테 드리고 수요일날 다른 분한테 드리고 항상 여유 고객을 가지고 내가 손님들을 대하죠. 가장 필요하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하신 분 이렇게 네. 차례대로 그러다 보면 3명에서 4명 정도의 손님이 네. 동시에 자료를 줘도 맨 마지막에 목요일날 준 사람이 목요일날 저녁에 계약 의사를 밝혀서 금요일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정보 주신 분이 토요일날 계약금 현금 찾아갖고 오신 분들이 두 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에도 보면 나를 신뢰를 덜 하는 거죠 그분이. 확실하게 은행에 대출이 얼마 나옵니다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네. 자기들이 은행에 또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의 부동산 초기 좀 덜 발달한 그렇죠. 것일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저하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하고 네. 이렇듯 이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가 신뢰관계. 아까 바로 저를 결정을 했던 분들은 저한테 3주에서 4주 정도 다니면서 건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네. 주말에 오셨는데 안타까운 게 뭐 대기업의 연구소 소장님인데 네.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자기 선배들이 다 나가서 일반 사업하다 다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임대 사업을 하고 싶지 네. 일반 그 상가로 해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싶지 않고 노후에 그렇게 안 살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순수한 영혼을 가지신 분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는 도와주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건물 보는 방법부터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보고 한 6개월 정도 다 주변을 다 돌아다녀보고 네. 다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네. 사장님 같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 못 만났으니까 사장님 물건을 꼭 사주세요. 그래서 네. 제가 물건을 사드린 거죠. 아, 제가 그 뭐 짧은 시간 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네. 벌써 그 목소리나 말씀하시는 게
신뢰가 확 가가지고 네. 만약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은 네. 그냥 계약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럼 이제 만약에 뭐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이제 건물을 나도 사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네. 그럼 건물을 매수하기 전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시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그 목적과 용도에 맞는 물건인지 확인하시고 네. 두 번째는 대장상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발급해 보셔서 네.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소유자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거 따지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옥상부터 제가 항상 건물을 보는 방법을 설명해 놨잖아요. 책에 네. 옥상부터 올라가셔서 화장실 가장 걱정되는 건 누수 문제예요. 누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거를 보고 지하까지 내려가셔서 지하 바닥에서 결루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 네. 그것까지 다 확인하시면 전체적으로 체크할 부분들이 계략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네. 지하의 방수 부분도 다 체크될 것이고 소유자가 확실하게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출을 뭐 계속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받아오신 분이라면 반드시 팔겠구나 네.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목적에 맞게끔 면적이 내가 맨 위에 주택에서 살면서 옥상을 내가 정원처럼 꾸며서 뭐 테라스처럼 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나오구나 네. 또 나머지는 임대해서 내 자녀들의 사업장으로도 또 쓸 수 있고 네.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건물의 물적인 것과 관리상의 것도 자기 자본 내 자금이 얼마 있고 은행에서 얼마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내가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커버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현재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을 하시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건물을 꼭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장님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지어서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추가적으로 더 대출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을 협조를 구하면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하고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 근데 그 은행 대출 담당자들과 뭐 어떤 협의를 해서 대출을 늘리는 거는 작가님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통의 공인중개사 다 가능한 건가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네. 부동산 사장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단골 은행 지점장님들이 아예 발령이 나면 저한테 인사를 와요. 어, 네. 아, 큰 손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매출액을 워낙 이제 많이 발생을 시켜주니까. 네, 네. 그래서 한 지점에서 우스갯소리로 한 달에 순 대출이 50억 이상 발생이 돼야지 지점이 유지가 된대요. 어,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많이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은행이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서 건물을 전문으로 파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도 많이 일어나니까. 오. 그래서 좋은 정보도 주고 서로 윈윈이 되니까 제가 이제 탁감을 의뢰하면 네. 은행에서 보통 자기 지점 운영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로 네. 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고 오전에 의뢰하면 오후에 감정 금액이 나오고 대출 금액, 금리가 저한테 다 전달이 돼요. 아~ 일반 부동산은 3일 걸려요. 아~ 나는 하루면 다 충분하죠. 그럼 경쟁력 면에서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죠. 그쵸, 스피드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건물을 사기 전에 리모델링 비용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 우리 어떤 걸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내부에 네. 내부 사람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척추가 있을 거고 네. 그 소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건물은 이미 골격이 다 세워져 있으면 그 네. 골격 부분은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건물에서 조적 부분 벽돌로 쌓아놓은 부분을 조적이라고 하는데 그 조적 부분은 건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한은 내가 어느 정도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고쳐서 한마디로 더 개방성 있게 보이느냐. 네. 그다음에 그 외관을 조금 도색만 소형 비용을 들여서 도색만 바꿔도 건물이 달라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할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어느 한 측면을 강조를 해가지고 건물을 더 확 이렇게 보이게끔 외부에서 이렇게 건물이 확 뛰어나 보이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막연하게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네. 건물을 사신다면 분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맛은 보러 갈 때도 우리가 예쁘게 화장을 해갖고 네. 나간 것처럼 네. 건물도 분장을 하다 보면 네.
예쁜 업종도 그 건물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네. 또 임대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 건물을 선호하는 임차인들이 더 많아지니까 네. 당연히 건물의 임차료가 많아지면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주변 거리를 예쁘게 해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블록이 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예뻐지고 있어요. 제가 건물을 매매해놓고 목적과 용도에 맞춰서 네. 리모델링하는 거, 뭐 하는 걸 다 관여를 하고 아, 그것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다 컨설팅을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아, 그 컨설팅 하실 때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매도자고 매수자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오래된 빌딩에 뭐 대리석을 붙인다 네. 이래도 이제 그 비용을 털고도 몇 배 비싸게 팔 수 있다. 당연하죠. 예,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뭐 의뢰인이 왔어요. 근데 이 건물 또 볼품이 없어. 근데 작가님 다 알고 있잖아. 이거 리모델링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서 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알고 있고 잘 팔리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매도자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매수자한테 얘기할 때 이거 사셔서 그 돌망 붙여도 몇 배가 가격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느 쪽에 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의뢰해 오는 순서죠. 매수자가 먼저 의뢰를 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매도자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제 부동산 사무실 건물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매도자한테 제가 매매를 의뢰를 해서 네. 화장실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좀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화장실 수리 비용보다 훨씬 매매도 빨리 되고 가격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건물주가 수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다섯 개 고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죠. 네, 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은 건물주가 공동 소유자예요. 아하, 그러니까 네. 동일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말을 안 듣는 네, 거예요. 네, 서로 네. 비용 들어가는 걸 아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건물은 훨씬 매매가 1년 뒤에 되면서 가격을 높이 받지는 못했어요. 아... 화장실 2천만 원을 투자를 해갖고 한 건물은 불과 한 3개월 만에 매매를 해드렸는데 네. 그 앞에 있는 건물은 1년이 걸려도 매매가 안 되고 아주 아주 힘들었죠. 그래서 건물주들한테 제가 책에도 써놨다시피 자기 자제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매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 화장실하고 현관 출입구 네. 적어도 그런 데를 예쁘게 좀 한 다음에 매매 물건으로 내놓으시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외국에 계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팔아갖고 정리하기를 원하시지 자기들이 새로 돈을 투자해갖고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이거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세요. 네. 그게 원석이에요. 그런 물건들을 잘 만나면 네. 조금만 리모델링을 해도 원석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기한테 행운이죠. 네. 그 필지만 알아도 수익성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지는 이제 그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땅의 입지, 위치. 위치. 예. 그 위치만 어떤 위치가 좀 수익성이 잘 나오는 건가요, 그럼? 수익성이 잘 나온 건 도로 사선 제한하고 일조권 제한에 안 걸리는 그런 필지 있는 물건들은 똑바로 올라갔잖아요. 대부분. 네. 우리가 대로상에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건물들이 1층부터 6층, 7층까지 똑바로 올라가는 건물들은 대부분 3종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그런 건물들은 대로를 끼고 있잖아요. 네, 네. 대로를 끼고 있고 그 이면에 가면 2종이나 뭐 1종 이렇게 나오는데 2종부터는 북향도로로 끼고 있는 필지가 연면적이 제일 많이 나오고 건물 모양이 예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향으로 필지 북향 쪽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 필지에 접하고 있는 땅이 제일 네. 가치가 있고 연면적도 반드시 넓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큰 지도에서 아래쪽은 남쪽이고 위는 네. 북쪽이잖아요. 네. 지도를 놓고 필지 번지수만 가르쳐 주더라도 네. 내 필지 뒤쪽에 도로가 있는지는 지도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아, 이 건물은 연면적을 충분히 많이 찾아보건데 이 건물은 좋은 거야. 네. 동일한 평수더라도 봐보세요. 70평 대지에서 연면적이 140평 나온 거 있고 200평 나온 거 있고 230평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140평하고 230평은 면적 차이가 90평이잖아요. 네, 네, 엄청 그러면 크죠. 평당 8만 원씩 차이라도 720만 원 임대료 네. 차이가 나면 네. 최소 아오. 5년을 가지고 있다 보면 네. 1년, 여기 720만 원이 한 달에 차이가 나면 네, 네. 1년이면 9,500만 원이잖아요. 네, 네. 5년을 가지고 있다면 9,545에서 9,545 5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건물을 가격을 내고 할 때 그게 이미 조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아, 그 평당으로 딱 계산해 주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일반인들은 네. 일반 부동산에서 그렇게 설명 안 하죠. 네, 사장님 그쵸.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얼마에 사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맞아요. 처음에 사신 분들은 아 그래. 건물 외관을 보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죠. 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 그 연면적 편으로 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확 돈을 그렇지. 확 받았네요. 네. 진짜. 금전적으로 바로 가격의 차이가 왜 나야 하는지 네. 그런 게 나오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마 부동산에서 엄청 이제 또 저에 대해서 또 원망할 수 있어요. 그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싸게 사는 방법 해가지고 경매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작가님께서는 경매보다 금매물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경매는 네. 보통 자기가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하잖아요. 네. 컨설팅 비용이 최소 2%예요. 컨설팅 비용이 2%고 네.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물건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 금매물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부동산만 다니면 금매물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경매는 그분들한테 낙찰을 받아달라고 의뢰를 하게 될 경우 실제 가서 일반 평균 매매 네. 보통 우리가 호가에서 가격을 조정해서 살 수 있는 금액보다 높게 낙찰가를 써놔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다 보면 오, 더 비싸게 샀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수수료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컨설팅에다 다 의뢰를 하더라도 자기가 네. 임장 활동을 꾸준하게 하죠. 그러면 물건 나올 때마다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시간 소비를 계속하게 되죠. 네네. 근데 일반 금매물 찾을 경우에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서 의뢰하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이렇게 다니고 내 연락처를 드리면 금매물 나올 때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소개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금매물은 또 네. 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매도자 상황을 듣다 보면 가격 내고를 할 수 있잖아요. 경매보다도 어떨 때 보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네. 내가 잔금 정리하는 것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고 임차인 명도하는 것도 경매 같은 경우는 거의 강제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네. 임대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만약에 금매물 찾아야겠다 돌아다니면은 다 이제 중개사분들이 다 금매라고 이거 다 금매다 이거 다 금매 이러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뭐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금매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온 매물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데 좀 금매물을 잘 찾는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한 30개 정도 건물을 보다 보면 네. 내 나름대로 건물의 가치 판단 기준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 가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 지역에 네. 평균 가액이 나오면 건물 감가를 적용해서 건축물 대장만 발급하면 건축 연도가 나오니까 네. 감가 적용해서 건물의 가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책에 다 써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책에 써놓고 토지 가액을 따져보는 거예요. 건물 매매 금액에서 건물 가액 감가 적용해서 빼고 네. 나머지 토지 가액이 남은 그 토지 가액을 대지 평수로 나누면 평당 가격이 딱 나오죠. 네. 그러면 이 필지가 북향에 도로를 두고 있는지 코너지인지 네.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인지 네. 딱 찾다 보면 아 이게 비싸다 싸다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럼 작가님 만약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제 북향이 이제 많이 지수 좋다고 하셨잖아요. 북향 땅하고 남향 땅은 뭐 그냥 단순 비교로 그냥 뭐 건물이 올라갔지 않다고 가정하고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 생각하세요? 북향의 대지가 북향에 접혀져 있는 거하고 연면적 차이가 나니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네. 면적을 가지고 차이를 둬야 되죠. 네. 만약에 150평 정도 연면적이 된 건물하고 네. 중간에 끼인 건물이 네. 북향에서 230평 되는 거하고 80평이면은 네. 네. 80평이면은 최소 사무실로 임대했을 때 8만 원이니까 88에 64. 네. 1년이면은 한 7,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5년을 보유하다 매매한다. 그럼 5,7에 35, 3억 5천 정도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죠. 아 그렇게 다 계산을 하셔서 네. 가격을 정하시는군요. 네. 아 그러면 아니 그냥 뭐 그냥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MZ 세대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1억, 2억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작가님 온다고 해서 뭐 건물을 구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 정도 들고 있으면은. 한번 와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뭐 7억, 5억에서 7억 정도만 있더라도 보증금 네. 끼고 네. 지금 송파 쪽에만 해도 소형 필지가 있거든요. 네. 소형 필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물건을 찾고 아주 요즘은 협소 필지도 내 건물을 지어갖고 네. 내 사무실이나 근생으로 쓰고 위에도 또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만의 동굴을 갖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5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5억이나 7억 정도면 네. 찾아볼 만하죠. 왜 그러냐면 보증금 끼고 또 시간을 갖고 하니까 젊은 네. 세대들에서는 충분하게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5년마다 이렇게 집값 상승 계산하고 올라가면 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100억 부자 될 수 있다고 책에다가. 그러죠. 그죠. 예. 누구나 다 그러니까 네. 제가 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꿈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100억이 접근하겠죠. 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은 젊은 세대들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금이 자산이 형성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시간보다는 돈의 양을 투자 금액을 많이 늘려서 투자하는 것이고. 네. 그 작가님이 기도로 잔금을 치른 사례가 있다고.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재미있는 게 있는데 네. 교회 이제 장로님이었어요. 네. 장로님이었는데 마지막까지 거의 다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자본 계획을 자금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네. 보름 잔금을 보름을 남겨놓고 저희 사무실에 왔고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 3억이 펑크가 난대요. 네. 갑자기 3억이 펑크 난다고 해서 네. 왜 3억이 펑크나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전세 금액에서 자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억 받을 게 12억 받는 거예요. 네, 네. 전세 금액이 덜 들어오니까 펑크가 날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네. 사장님이 한번 여리고의 기적을 아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 성경에서 말씀은 들었는데 기험을, 네. 체험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니까 이번에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아예 제안을 했었어요. 네. 나는 수없이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네. 경험이 많으니까 사장님도 체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 부탁을 해갖고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건물을 뱅뱅 돌아보세요. 기도를 하면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네. 이제 거기가 여리고의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게 7일을 돌고 마지막 7일 날에 여리고를 외치다 보면 성이 무너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제 이분이 하고 와서 사장님 아직 답변이 없어요. 이렇게 또 왔어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네. 밥을 해도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한테 도달할 시간을 드려야지 네. 하나님도 계획을 세워갖고 누가 돈을 빌려주게끔 할 건데 네. 어떻게 돌자마자 바로 그렇게 오셔갖고 급하게 하냐 조금 기다려봅시다. 네. 그리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잔금을 치를 때 그분이 특징적인 게 네. 3억을 상자에다 사갖고 5만 원짜리로 현금을 가져왔었어요. 어떻게요? 은행에서 탁탁 묶어진 도장을 찍어서 네. 3억이라는 돈을 현금을 가져왔어요. 네. 잔금 때 현금 가져오신 분들이 요즘 없잖아요. 은행으로 네. 바로 다 입금하지. 네.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다 잔금을 치르고 났는데 네. 2주 후에 거기 사모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부동산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네.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네. 사장님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간증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내일이 잔금 11시인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여보 내 대학교 때 친구 누구누구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어. 그럼 자기 부인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네. 아니 지금 물부를 가릴 때가 아니지 않냐. 전화해봐라. 네. 그래서 전화하니까 남편이 20년 만에 거의 처음 전화하신 분인데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대요. 네. 내가 이렇게 건물을 사는데 네. 돈이 펑크나갖고 그러니까 좀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냐 그렇게 내일 잔금 시간이 몇 시냐 그래가지고 11시라고 하니까 10시 반에 우리 사무실 근처 3호선 전철역에서 딱 만나서 현금을 준 거예요. 와, 그래서 대단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체험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것을 기도와 체험으로 지금 다 여기 사무실을 유지해 오고 있으니까 네. 좋은 체험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네. 감사하고 막 아, 정말 그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정말.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경기가 어렵고 앞이 암울하더라도 기도하시고 네. 그 다음에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은 주시지 않았다고 저도 믿고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여러분도 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도와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거나 나의 희망이 있으면 반드시 목표를 써놓고 네. 기도를 하시고 소형 건물을 살 수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큰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사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희망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내가 소망을 소망과 희망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도 이룰 수 있다 이러고 생각하시고 네. 내가 안 되면 내 가족을 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형제 내 자매가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협심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저축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돈을 벌더라도 꼭 저축의 일부를 해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하시다 보면은 1억을 만들기는 너무 힘든데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만들다 보면 그 다음에는
1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뿐만 아니고 모든 업종에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천만 원, 2천만 원 모을 때까지는 아득하고 아주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1억대 되는 소형 건물을 사서 임대료가 나거나 빌라를 사두면 시간이 가면서 지분 가격이 오르고 내 자산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들어와요. 그걸 하나, 둘, 세 개 하다 보면 10년, 20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희망이 생길 것이고 또 지금 있는 분들 자기 자금이 어느 정도 있거나 아파트만 하나 가지고 내 노후를 걱정하신 분들은 아파트 영모기지론에 의존해서 사시려고 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이 찾는 것만큼 기름 보이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신도 5년 안에 100억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다의 저자 김한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